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45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45일이 마치 450일 같은 악몽 같은 시간의 연속입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에 서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윤석열은 대통령이란 자가 글로벌 위기라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말만 하지를 않나, 허구한 날 보여주기식 생쇼만 하지를 않나, 여당인 국민의당 역시도 민생은 팽개치고 법사위 위원장 안 주면 국회고 민생이고 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국회를 계속해서 파국으로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님에도 언론들 역시도 비판하는 언론이 별로 없지요. 이에 그동안 당내 문제로 최대한 조용한 행보를 걷고 있었던 이재명 의원이 이대로 가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경제는 쉽니다. 정부에 적극 대응을 요청한다라는 글을 통해서 늘 그렇듯 위기는 취약한 곳도 찾아간다. 주가 폭락으로 힘없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때문에 먹고 사는 민생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생필품 하나 사는데도 지갑 열기 겁나고 통장 속 빚더미는 눈덩이처럼 불안한다. 경제는 쉽니다. 대책이 없다며 손을 놓으면 불안 심리로 상황은 더 악화된다. 경제 정책은 타이밍이다. 때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손을 놓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의지라도 밝히고 지혜와 대책을 모으고 가능한 정책 수단을 최대한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 듬직한 국가의 모습으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물꼬를 돌리는 것이야말로 경제위기 극복의 첫 단추다. 정부에 요청드린다. 작더라도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자.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 투자자들이 숨쉴 공간이라도 열고 유류세 한시적 중단으로 급한 불끈부터 해보자. 국회에서 풀어야 할 일들은 저부터 먼저 나서겠다.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에 네 편 내 편 진영이 어디 있냐. 민생위기 탈출을 위해 모두가 적극 협력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자.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흐름을 바꾸지는 못해도 민생고를 줄이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우리에게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다. 어떠한 어려움도 힘모아 끝내 이겨냈다. 지금의 복합경제 위기도 머리 맞대고 손을 합치면 극복 가능하다. 여야정이 힘을 모으는 거국 비상경제대책위를 제안드린 바 있다. 정부에 조속한 검토를 다시 요청드린다 라면서 윤석열에게 제발 일 좀 하자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야당은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연일 소리 높이고 있는데 어찌된 게 정부 여당은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레기들 역시도 태평성대죠. 사실 이재명 의원의 이 같은 글은 윤석열 정부를 직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또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이 같은 글을 본 황교익 씨는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이재명에게 국가 운영을 맡겼어야 했다라고 말입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만번이고 당연한 말이죠. 요즘 황교익 씨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 매일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미국에 출장을 가면서 비즈니스석이 아닌 이코노미석을 탄다면서 친서민 코스프레를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직격을 합니다. 그런다고 핸드폰 비번도 못 가는 공직자라는 낙인을 지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괜한 고생이다 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날 첫날 성형하고 이름 바꾸고 가짜 이력에 허위 경력 맞는다고 해서 사람까지 바꿀 수는 없듯이 제 아무리 이미지 변신을 한다고 해서 검사라는 특권을 이용해 휴대폰 비번을 끝까지 풀지 못하게 하면서 결국에 불기소 처분까지 받은 그 오명은 지워지지 않지요. 뿐만 아니라 자녀의 허위 스펙 논란 역시도 없어지는 거 아니죠. 행여나 말입니다. 윤석열과 기레기들이 한동훈을 차기 대선주자로 만든다고 해도 오히려 이런 부분들로 인해 그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땡큐가 될 것입니다. 여튼 이재명 의원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입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것은 당권 도전도 도전이지만 민주당 내 수박들에게 더 이상 본인에게 이러쿵저러쿵 딴짓 걸 시간에 일이나
똑바로 하자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당내 수박 의원들 중에 이 낙지파계 의원들 중 윤석열과 결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고 또 그들을 지지하는 일명 똥파리들 대놓고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지요. 민주당 색깔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기레기들은 그들을 문파라고 부르고 있는데 과연 그들을 진정한 문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에 황교익 씨가 그들을 겨냥해서 이런 말도 합니다. 문재인의 이름으로 날조와 인신공격을 일삼아 진보 진영을 망가뜨린 극렬 문파는 문재인 팬덤이 아니다. 정치 거간꾼이 더불어민주당 몇몇 정치인과 짜고 문재인 팬덤인 것처럼 위장을 하여버린 정적 해적질에 동원된 사람들이다. 문재인도 이들 극렬 문파와 거리를 두는 발언을 한 바가 있다. 극렬 문파가 문재인 팬덤이 아님을 문재인 역시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이어야 한다. 극렬 문파는 최종에는 윤석열을 지지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문재인을 정치적으로 곤란하게 만드는 일에 적극적이었던 이 극렬 문파가 어떻게 문재인 팬덤일 수 있겠느냐. 정치인과 정치평론가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은 팬덤 정치와 정치 거간꾼의 해적질은 분별하여 말씀하는 게 좋겠다. 벌레 이름으로 불리는 극렬 문파는 윤석열에게 갔다. 정치인은 지지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극렬 문파의 적극적 지원을 받았던 민주당 정치인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다. 윤석열에게 가라. 거기 가서 벌레 이름으로 불리는 극렬 문파와 놀아라. 윤석열도 좋아라 할 것이다. 그대들에게 티끌만큼의 미련도 없다. 라고 아주 강하게 이 똥파리들을 직격했습니다. 누구라고 일일이 나열은 안 했지만 아마 본인 스스로들 알고 있겠지요. 아주 시원하게 말씀 잘 하셨습니다. 어제 정청래 의원님이 이런 말을 냈습니다. 저는 조중동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원들의 눈치를 살피겠다. 저는 국민의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들의 눈치를 살피겠다. 자, 이 말을 거꾸로 해석을 해보자라면 지금 당원들과 각을 세우고 지지자들과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자들이 곧 극렬 문파인 것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그런 자들의 다음 공천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이제는 열린 공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원이 주인되는 그런 정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민주당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